다음에 1번 보세요. 신체 발달에서는 그럼 뭐가 신체 발달이냐? 놀이를 하면서 1번을 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두뇌와 행동의 변이성을 용이하게 하는 두뇌에다 비추하시면 되겠네요. 머리. 이 머리도 사실은 다 물질이잖아요. 얘도 신체 발달이라고 볼수 있죠. 뇌가 발달하니까. 그래서 뇌 발달을 해요. 뇌 발달을 한다. 근데 우리도 선생님들 성인이니까 뇌 발달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 아주 뇌 발달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도 성인한테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 맞게끔 뇌가 발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고치시는 분은 고치는 거에 적합하게 막 뇌가 발달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는 데 적합하게 발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가 나중에는 그렇게 안 힘들고 뭐 고치는 게 별로 안 힘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사람은 또 공부하는 쪽으로 머리가 막 발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셨거나 혹은 일병행해서 딴 데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일병행 하다 오시면 일하셨던 쪽으로는 뇌가 지금 현재 발달했는데 공부하는 데는 아직은 발달을 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내가 막 하려고 해도 안될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한 3, 4개월 정도 걸려요. 그 뇌가 발달하는데. 근데 벌써 2개월 지났어요. 발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면은 뭐 뇌가 자꾸 움직이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뇌가 발달한 거고 그때 약간 속도를 좀더 빨리 내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암기도 조금 잘 된다. 쏙쏙 암기가 되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도 뇌 발달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저도 보니까 이제 그딴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막뇌 발달하기 힘든데 이뇌 발달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일이 되게 힘들어져요. 선생님들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이제 공부 쪽으로 뇌 발달하면 그쪽으로 막뇌 발달하죠. 일병행 하시던 분 갑자기 뭐 유치원 가서 하루만 좀뭐 해주세요. 뭐 하면은 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10년 동안 했던 일인데 헷갈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라는 게 약간 자기가 현재 하는 거에 딱 적합하게끔 그렇게 발달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 만약에 지금 1, 2월이니까 아직 2월이니까 발달 좀 내가 덜 돼갖고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뇌 발달 달이 아직 덜 돼갖고 나를 인정을 좀 하시고 한 4, 5월 정도 되면은 아마 확확 돌아가게끔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노력해야지 돌아가는 거지. 너 발달 안 돼서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러면은 발달 안 돼요. 그죠? 뭐든 할때 노력하면은 그거에 적합하게 내가 이제 발달해서 공부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져요.